고마워. 제가 감사드립니다, 여러분. 봐주셔서. 많이 봐주세요. 또 재밌는 거를 가지고 나올 거니까요. 잘 부탁드립니다. 내 생각 하고 있었다고? 고맙습니다. 멤버들이랑 있는 거 너무 좋다고. 예, 감사합니다. 잘 지내요, 저 요즘에. 스트레스 받거나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푸는 편이야? 잠시만요. 제가 최근에 스트레스 받거나 짜증났던 일들을 생각해 볼게요. 저는 약간 제가 어때요, 여러분? 여러분이 봤을 때는 난 그냥 궁금하다. 반대로 여러분이 느꼈을 때 제가 스트레스 받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럼 제가 어떻게 넘기는 것 같으세요? 뒤통수라도 보여줘라? 뒤통수 보여줄 거면 그냥 얼굴을 보여드리는 게 낫지. 운동으로? 우리한텐 그런 거 말 안 하는 듯. 먹는 걸로 풀진 않는 것 같아. 근데 약간 그런 것 같아. 먹는 걸로 열받을 때, 먹는 걸로 푸는 경우는, 약간 그런 거? 먹는 거, 이제, 큰맘 먹고 먹으려고 해서 먹었는데 맛이 없는 경우. 아니면은, 식어서 오면 안 되는 음식이 있어서 빨리 배달되는 음식으로 시켰는데, 배달이 지연돼서, 그러니까 뭔가 마음을 먹었을 때, 맛있게 못 먹게 되면 좀 스트레스 받더라고. 그러면 이제 엄청 먹어요. 네. 그런 경우? 저는 생각보다 먹는 거에 관대하지 않거든요, 제 자신한테. 그래서 한번 제가 먹으려고 할 때 진짜 큰맘 먹고 먹는 경우가 있어요. 예를 들면 뭐 짜장면, 뭐 중식, 분식, 아니면은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을 먹으려고 할 때 진짜 큰 마음을 먹고 먹는 건데 생각보다 맛이 없으면 좀 그렇더라고요. 근데 스트레스는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상혁이 본인이 약간 힘들면 프롬에 와서 우리한테 힘내라고 말하고 응원 위로받고 가는 것 같아. 상혁이 스트레스 받으면 티는 안 내는 것 같은데 얼굴에 보이는 편인데 근데 그냥 삭히는 것 같아. 뭐 그것도 어느 정도는 전 뭐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. 뭐 제가 약간 프로답지 못한 거죠, 사실. 근데 저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뭐 어렸을 때부터 좀 스스로 인지하고 있던 부분이기도 하고 개선하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. 티는 안 내는 것 같은데 티가 난다. 아유, 좋은 얘기도 좀 해주세요, 여러분. 제가 많이 고치겠습니다. 네. 오늘은 아니야. 오늘은 진짜 아니고, 그냥 항상 뭐, 이제, 저는 보통 일어나자마자 하루에서 제일 하기 싫은 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.
그게 운동이었는데 오늘은 항상 하기 싫은 거를 하기에 앞서서 텐션이 좀 낮은 건 사실입니다만 기분이 안 좋았던 건 아닙니다. 네, 저는 뭐 그런 사람입니다. 잠시만요, 제가 옷을 좀 벗고 있기 때문에 옷을 좀 입고 그러면 얼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. 참고로 오늘은 진짜 최악입니다, 여러분. 말굽살입니다. 머리가 정리가 하나도 안 됐어요. 제가 운동을 갔다 오고 잠깐 그 대신 하다 끌게요. 완전 쌩얼 여드름도 많이 났어요. 하지만 너가 보여달라고 해서 나는 켰지만 나가지 마세요. 지퍼를 내려주면 안 되냐고요? 겠냐? 어? 겠냐고요? 아, 이거는 엄청 옛날에 했었던 노래긴 해요. 네.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, 저 안에. 그래서 제가 이걸 내릴 수가 없어요. 노래 뭐 틀어줘요? 어? 여기 기억난다. どこでいても君をここに感じてる. 오늘로 나를 좋아한 지 며칠이라고 못 봤다. 미안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쨌든 좋아해 주셔서. 요즘에 제 취미는요, 저는, 제가 스시를 먹지는 못하는데요. 그러니까 날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거라서 되게 제약이 많아요. 초밥을 좋아하지만. 근데, 그런 오마카세 영상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. 대리만족이죠. 요즘에 판타지 만들었던 브이로그가 뭐예요? 판타지 유혹해줘. 너 계속 이거 내려달라고 얘기했던 애지? 미안해. 잘 못하겠어. 미안합니다. 제가 유혹 못해요. 예, 네, 제가 오늘 상태가 좀 부끄러운 상태라서. 미안해, 가연아. 제가 일본어를 잘한다고 하셨는데, 오늘 일본어를 한 적이 있나요, 제가? 머리카락 많이 자랐죠? 잘라야 되는데 이번 주에 일이 있어가지고 이번 주 일만 좀 하고 자르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땐 지금 딱 이 기장이 우리 원장님이 일하시기에 좋은 기장이라서 안 자르고 있습니다.
나름식 먹으면은 알러지가 있어요. 그래서 해산물이 특히 좀 심한데 나름식을 먹으면 엄청 예, 심해집니다. 인성 오빠랑 요즘 연락했어. 일단 제가 근황을 좀 알려드릴게요. 제가 맏형이니까 지금 일단 재윤이 형은 전화했는데 오늘 거의 한 얼마나 전화했지? 요즘 근황 뭐 별게 없어요, 사실. 저 그냥 살고 있어가지고. 네, 요즘 뭐 그냥, 네, 살고 있습니다. 운동은 많이 하고 있는데 확실히 예전보다는 이제 좀 많이 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. 줄였다라는 말도 물론 뭐 예전에는 그렇다 생각했는데 줄였다기보다는 운동의 방향성이나 방식을 좀 많이 바꾼 것 같습니다.
어우 답답해. 이 노래 알아요 여러분? 트랜스포머 1 나왔을 때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쫙 올라갈 때 나오던 노래인데 노래가 너무 좋아요. 신사옥에 헬스장이 있냐고요? 예. 네. 거기 인성형이랑 사진 찍었던 곳. 저도 자주 가진 않는데 한 두 번 가봤나? 두 번 정도 운동했던 것 같아요. 네, 저는 제가 운동하는 곳이 좋습니다. 이 노래 너무 좋아요, 요즘에. 요즘도 J-POP을 듣냐고요? 나 맨 처음에 아까 일본 노래 들었는데? 예, 목은 많이 나왔어요. 이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한번 또 해봐야죠. 아, 요즘은 근데 옛날보다 잘 붙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아. 잘 붙진 않는 것 같아요. 아, 뭔가 얼굴 살도 좀 많이 빠지는 것 같고. 옛날에 그 어디였었지? 뉴욕이었나? 아, 어디 LA였나? 인성형이랑 같이 갔을 때, 방 같이 있을 때인데 그때 아마 예뻐지지마 때였나? 그때만 해도 막 새벽에 킬 때 나 얼굴이 기억나거든? 나 그때 나이키 저지 입고 모자 쓰고 했을 때. 와, 나 근데 그때 보면은 지금 확실히 얼굴 살이 많이 빠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. 지금도 붙긴 해요. 지금도 완전히 안 붙진 않은 것 같은데. 일단 여기 살이 많이 빠지고, 내가 봤을 때는 여기도 좀 이렇게 빠지는 것 같고. 왜 뒤에 커튼을 열어달라고 하시죠? 전 여기가 좋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게 정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베란다가 양해 부탁드립니다. 네. 볼살 좀 찌자고요? 어, 너무 싫은데? 여러분, 저 한 곡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뭐가 있을까?
컴백에 대해서 스포할 게 너무 아직은 네 큰 그림만 있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예. 네. 열심히 하고 있어요, 여러분, 진짜로. 못 보여드렸던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, 네. 약간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참여를 많이 좀 이렇게 제가 안 했었는데, 한번 한 이상. 예. 다 부셔버린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보여드리지 않았던 그림을 멤버들과 함께 열심히 그려가겠습니다. 어쨌든 갈게요, 여러분. 저는. 제가 또 가봐야 돼가지고. 대단한 걸 하진 않습니다. 쉬려고요. 네. 제이여가지고. 마지막 잘생기게 마무리할까? 훈남 스타일로 제가 마무리 해볼게요. 머리도 감아야 돼가지고. 네, 세수랑 양치했고요. 갈게요. 안녕. 잘 쉬어. 에이!